오늘은 11월 1일 모든 성인의 대축일입니다. 모든 성인들의 대축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있는데 그 많은 성인들을 매일매일 다 기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기억해야 될 만한 성인들을 축일표에 올리고 한국 천주교와 관계되는 성인들을 또 축일표에 올리고 나머지는 다 못 올려요. 그래서 그 나머지 성인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기념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의 세례명이 축일표에 안 나온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오늘 기념해도 돼요. 따로 안정하고. 그러면 성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인은 한마디로 신앙을 위해 가장 훌륭하게 산 분들, 또는 그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 이분들은 성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느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죽도록 사랑하는 것.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느님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것에 신경을 안 쓰고 오로지 하느님 뜻 실천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덕이 충만하고 높은 경지에 오르고 따라서 그분들의 삶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되기 때문에 성인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또 순교 성인들은 그러한 뜻을 펼치기 위해 목숨까지 바치신 분들에게 순교 성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조금 있으면 혼인성사를 받은 우리 조희생 나팔과 백가민 나팔라 부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두 부부는 지난 주일날 세례를 같이 받았습니다. 교리를 열심히 배우고 그런데 결혼식을 못하고 8개월 동안 살아왔대요. 그래서 오늘 결혼식과 함께 거창하게 하려고 하다가 한복에 닿으면 좀 더 안 좋으니까 오늘은 혼인성사만 받고 좀 이따가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되면 결혼식을 하려고 오늘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파엘라 두 부부가 결혼의 삶을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조금 전에 면담하면서 당부를 했습니다. 사랑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 두 부부도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느님을 죽도록 사랑하신 분들. 그 사랑 때문에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 결혼하는 부부들도 부부 둘이가 죽도록 사랑할 때 내가 완목이 되죠. 죽도록 사랑하면 정말 행복하게 되고 죽도록 사랑하지 않을 때는 행복에 이르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본질은 뭡니까? 사랑의 본질은 나 중심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너 중심.
나보다도 너를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도 네가 필요한 게 뭐냐, 네가 아쉬워한 게 뭐냐, 네가 아픈 데가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를 먼저 생각하며 사는 것이 삶이죠.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이익만 추구하고 나의 욕심만 채운다면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 이기심이죠. 이기심. 이기심과 사랑은 반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호리성사를 받으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정식 후배성사를 받는 그 부분은 진정으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 사랑이뿐만 아니라 부부가 결혼하면서 사랑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이 사랑이라면 그런 사랑의 삶을 못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진정으로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사랑의 삶이 되고 그런 삶 속에 아픔과 어려움도 녹아버리고 문제가 생기려고 해도 없어져 버리고 더 이 힘든 인생살이를 쉽게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행복 8가지 이것을 잘 묵상해 가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가난하게 이웃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면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꾸준한 사랑의 삶을 의로움과 진리를 위해 목숨 바칠 각오로 사랑의 삶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주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고 마음으로 깨끗하고 마음으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 때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행복과 우리가 바라는 평화는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도 내적이고 정신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가치일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서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모두 일어서십시오. 사도신 역할을 하고 우리 부인의 시를 하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영광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영으로부터 성령에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께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것으로서 마음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원수 빌라도 통치하여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단하고 움직이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랑을 애호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형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사람과 죽은이를 심판하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라. 또한 주님이시며 성령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가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복종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오래되며 사도로부터 영원한 교회를 믿나이다. 세례를 주는 위한 세례를 믿나이다.